안녕하십니까, 야생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영양제 3탄으로 코팅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실험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자, 농장이나 여러분들도 가끔 많이 쓰시는 바로 이런 싱싱코트, 뭐 코코피트라는 이런 완효성 지속성 비료, 천천히 녹는 거죠. 이거 실험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아, 농장에서도 많이 쓰죠. 자, 좌측은 찬물이고 코팅이 약간 된 영양제입니다. 코팅 영양제죠. 이거 많이 안 된 거예요. 이건 좀 빨리 녹습니다. 그리고 우측은 좀 따뜻한 물이에요. 따뜻한 물에 코팅이 많이 돼가지고 아주 반질반질 광택이 납니다. 아니면 딱딱한 거, 그런 영양제인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물에 두고 1시간 정도 후에 얼마나 이게 녹고 안 녹는지를 관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과연 이걸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좋은 방법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지났습니다. 상태를 볼까요? 자, 여기는 이건 코팅이 굉장히 많이 돼서 그대로 있죠.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코팅이 약간 덜 돼서 약간 녹았죠. 흔들어 볼까요? 그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물을 한번 따라 볼게요. 자, 물을 한번 따라 버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찬물에 한 거고요. 이거는 아까 따뜻한 물에 한 거예요. 자, 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습니다. 눌러볼까요? 자, 이거는 눌러도 꿈쩍도 안 해요. 그죠? 그대로 있습니다. 코팅이. 자, 이거는 좀 녹았어요. 한 시간 정도 물에 담갔습니다. 근데 요 정도는 녹았죠. 이건 많이 녹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거 쓰실 때 양도 중요하고 또 쓰는 방법 중요하잖아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보통 여기 써 있는 게 이게 30일에서 90일이라고 많이 써 있습니다. 아니, 90일에서 100일이라고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요거는 흙 속에 넣으라고 돼 있고 요건 그런 말이 없어요. 이건 어떤 뭐 회사를 제가 유불리로 가르고 나쁘다 좋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꼭 빨리 녹는다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안 녹는다 해서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알고 쓰셨을 때 좋은 효과를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물을 자주 주는 거, 그죠? 자주 주는 거는 이런 걸 써야죠. 코팅이 많이 된 거. 그래야 자꾸 물을 줘서 조금씩 녹아서 내려가는 거고, 같은 거라면 이렇게 빨리 녹는 거, 코팅 중에서 빨리 녹는 거는 물을 자주 안 주는 거, 그죠? 이래서 뭐 선인장이라든지 다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파리가 잎이 두껍고 한 것들은 물을 자주 안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제라늄도 자주 안 주는 편이잖아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는 이런 게 낫죠. 근데 자주 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해서 물에 담궈서도 막 키우고 하는 그런 품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 좋아하는 거. 뭐, 워터코인이라든지, 스킨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들. 이런 거는 막 물을 자주 줘도 안 죽습니다. 그런 건 이런 걸 써야죠. 왜? 자주 줘서 빨리 녹여야 되니까. 이런 거는 자주 안 주는 거 종류를 쓰시면 되겠고요. 이제 1탄 앰플에 이어서 2탄은 이렇게 가로로 된 그런 영양제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싱싱코트, 뭐 바이오코트 이런 특정에서 선전은 아닙니다. 이런 걸 했었는데, 예, 앞에 영상에서 보다시피 요거는 코팅이 많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좀 녹았었고, 찬물에도. 그 다음에 얘는 코팅이 많이 됐기 때문에 미지근한 따뜻한 물에 한 시간을 넣었어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도에 맞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거는 이제 뭐 물에 타서 쓸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쭉 뿌려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가루는 이제 이거는 뭐 한 90일 정도 가니까 위에다 뿌려주면 된다고 제가 엊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럼 이런 거는 난 안 녹은데 어떡하냐. 여러분들 이거 위에다 그냥 뿌리신 분들이 있어요. 농장에서는 물론 그렇게 합니다. 오래 가니까. 여 위에다 이렇게 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잘 안 녹거든요. 이게 심하면 6개월 정도 가는 수도 있어요. 6개월. 그래서 완효성이라 되나요? 지속성. 이런 걸 하실 때는 여기를 파고 쭉 파십시오. 여기를.
조금 약간 파고 쭉 돌아가면서 파고 여기다가 필요한 양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양이 어떻게 되냐, 이게 직경 15cm 분이에요. 근데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25g, 30g 주라고 돼 있어요. 그게 얼마큼이냐, 보통 그냥 양을 대충 가늠해 보면 어느 정도면, 여러분 g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쏟아서 이 정도에서 한 주먹 이렇게 딱, 여러분들 우리 사모님들 주먹에 딱 대면 됩니다. 이렇게 한 주먹 하면 보통 25g, 30g 정도 나와요. 그럼 이걸 여기를 파고서 쭉 이렇게 주라는 거예요. 15cm, 20cm 기준으로. 요 직경입니다. 여기서 자루 대서 여기 15cm인데 15에서 20cm 되는 거는 한 주먹 정도 이렇게 주고 위에 덮습니다. 이런 데 덮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습기가 없으면 이게 굉장히 안 녹아요. 매일 그대로야, 매일. 한 6, 7개월 지나면 조금 녹았나 눌러보면 톡 터지면서 여기가 수분을 먹으니까 하얀 액체가 나와요. 지금은 눌러도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쭉 여기를 파서 여기도 좀 이렇게 파고, 깊이는 뭐 이게 묻힐 정도만 하면 됩니다. 묻어서 여기가 촉촉한 물기가 있어가지고 물을 주면 서서히 내려가고, 또 주면 서서히 녹아서 내려가고, 이렇게 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것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요거 3타는 이렇게 알갱이 비료. 여기에 준해서 고객분께서 문의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가끔 합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다 이소 또 선전인가요? 거기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초록스테라고. 다 이걸 이름을 밝혔기 때문에 이것도 밝혀야 되겠죠? 입사랑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가격도 쌉니다. 여기 보면 얼마 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납부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밖에 주시면 좋아. 안에서 키우실 때 주의한 게, 이게 냄새를 맡아보면 이게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요. 거름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상당히 덩 냄새가 납니다. 덩 냄새가. 이런 것도 여기를 좀 깊이, 여기는 한 좀 더 깊이 파고 여기다 주고 흙을 묻든지, 아니면 야외 같은 데 있는 거, 노지나 아니면 처마 밑에 이런 데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 써도 좋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나면 파고 여기다가 좀 전에 이렇게 알갱이 비료처럼, 코팅 비료처럼 위에를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잎사람 같은 이런 냄새가 나는 이런 영양제는 묻지 않고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두면 곰팡이가 납니다. 이렇게 곰팡이가. 이게 곰팡이가 났거든요. 곰팡이 났죠. 이런 것은 곰팡이하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꼭 흙을 파서 이 안에다가 파서 넣고 아까 알갱이처럼 꼭 덮어줘야 냄새가 안 나고 영양이 골고루 내려간다는 거.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그걸 꼭 유념해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간단하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건데 생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팅이나 이렇게 약간 냄새가 나는 이런 계통은 전부 여기를 파고 안에다 거름을, 비료를 주고 덮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다 물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는 3개월에서 6개월을 갑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고급스러운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